그런데 부밍아웃을 한 스타들 중에서도 네. 대중을 가장 놀라게 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리쌍의 김 씨인데요. 1999년 허니패밀리로 데뷔를 했죠. 또 2002년 힙합 듀오 리쌍을 결성해서 뭐 리쌍 브루스, 광대, 발레리노, 그리고 챔피언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쓴 작곡가이자 가수입니다. 근데 김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뭐 방송도 그렇고 음악 활동도 쉬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길 씨가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걸리면서 2004년과 2014년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17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서 삼진아웃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숙기간을 갖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길 씨가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무한도전에 출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무한도전의 팬층이요, 웬만한 아이돌 그룹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길이 여기 출연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눈치를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엔 그럼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국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죄에 걸리게 된 거죠.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정말로 음주가 문제가 있고 점점 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였기 때문에 길 씨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더욱더 매서웠습니다. 자, 그 후로 한동안 자숙하던 길 씨가 3년 만에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사를 고백했죠. 3년 동안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재작년에 언약식을 하고 작년에 아이가 또 예.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지금도 예, 별로 많지 않죠. 정말 저 방송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맞아요. 정말 길 씨가 결혼을?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정말 깜짝 놀라는 소식이었는데 2년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제법 컸을 텐데 맞죠? 맞아요. 어떻게 그동안 이걸 숨기고 그 알려지지 않게끔 했을까 그것도 사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전 언약식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두문분출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식은 했지만 결혼식도 하지 않고 아이의 돌잔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저 방송을 보고 일단 조금 속상했던 건 아빠와 아이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찍은 사진은 있지만 새 가족이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서로 조심하고 밖에 이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찍어줄 사람도 없었던 게 아닐까.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길 씨의 아내 입장에서 솔직히 네. 생각이 드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여자는 결혼과 출산이 축복받아야 그럼요.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누가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맞아요. M채널의 무한도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는데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면 음주운전 여러 번 한 연예인들 많거든요. 그런데 기 씨한테 유독 과하게 이제 좀 비난이 가해졌죠. 근데 거기에 자식도 있고 비밀결혼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더 큰 비난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길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격렬하게 아니다 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후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영상처럼 길 씨가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때는 부인을 했었죠. 네, 일단 2018년 5월이었는데요. 길 씨가 3월경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후에 또 비슷한 보도가 나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혼인신고 6개월 만에 등남을 했다. 라고 비교적 좀 구체적인 기사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길 씨는 이 보도 둘 다 모두 사실이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초 보도 당시 여자친구분과 데이트를 한 사진까지 공개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길 씨가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어려웠는데
전 소속사 그 직원들에게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아. 강력하게 사실 무근이다 이런 뜻이 전달이 됐습니다. 빌 씨도 그렇고 이 아내와 아이들도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고 하는데 이 혼인 신고하고 이제 출산까지 이제 어떻게 알고 기사가 난 거죠? 일단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 시기까지 아는 사람, 그리고 아예 성별까지 안다라는 건 굉장히 이 길 씨의 주변 사람 혹은 이 아내분의 측근의 입에서 나온, 측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건데 저 역시도 사실은 길 씨가 지금 돌아보면 이 정도로 정확한 사실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그 타이밍에 말하는 것도 좀 저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출산이라는 게 집에서 혼자 옛날에 조선시대가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오고 그리고 혼인신고 가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하는데 보는 눈이 몇 명인데요. 이게 요즘 그리고 어떤 세상인데 SNS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냥 매일같이 얘기가 도는 세상인데 누가 알아도 안다는 건데 전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등남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지 솔직히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일단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고 또 주위에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여서 어떻게 다시 바로잡고 싶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져나가서 여기서 포커스는 그 말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였다. 정말 축복받아야 될 그 결혼이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밀로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숙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맞아요. 그 만남이 깊어져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자숙하지 않고 있다는 시선으로 봐주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된다고 한 거지 길 씨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연예인으로서 산 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말 극도의 네. 겁을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 그 네. 와중에 연애했어? 이 반응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길 씨가 이때 정말로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저는요 사실 또 이제 엄마, 장모님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저도 보면서. 근데 솔직히 내 딸이 귀하게 키운 딸이 뭐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는데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 같았으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숨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사니까 그러니까 속이 너무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 보시는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 길 씨가 솔직히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더 그러니까 내 사위가 내 딸을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보여주고 먼저 좀 이렇게 해줬었으면 이 어머님이 그렇게 막 속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서운하신 마음이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뭐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길 씨가 늦게나마 가족사를 고백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면 장모님하고 함께 나왔는데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비밀리에 합의해서 살 수 있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리쌍이랑 결혼하고 애도 낳았는데 주변에서 계속 물어볼 텐데 말도 못하고 그래서 길 씨가 처가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닐까.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끝에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장모님이 길 씨를 안아주지 않고 그냥 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용기를 냈지만 결국은 처가에서 길 씨를 그 마지막까지 다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에서 전 무엇을 느꼈냐면 아 그동안 이 길 씨가 이 처가 식구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구나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아 그간 어느 정도 가족 갈등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모님이 이 아이컨택 나오신 것 자체가 네. 저는 어떤 용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열린 거죠, 조금은. 네. 그 어머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걸로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포옹만 안 했을 뿐이지 용서는 해주셨어요. 다만 조건이 식을 빨리 치러라 그거였거든요. 이미 사위로 받아들이셨어요. 아. 형식만 빨리 갖춰달라는 요구였죠.
또 그런 깊은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거기서 이제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원래는 이제 아내분이 혼인신고 전에 이제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장모님이 말리셨다고요. 아~ 장모님이 말리면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미는 건 아니라면서 헤어진 걸 보내드린다. 아~ 너무 좋은 신분이다 진짜. 말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하는 게 내가 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또 대중들의 용서도 바라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으신 거죠. 예. 한 번은 길 씨의 장모님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길 씨 목소리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걸 듣고 사실은 그거 내 사위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죠. 한간에는 길 씨가 방송 복귀를 하려고 이렇게 가정사를 고백한 게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본인의 의지가 어떤지 몰라도 일단 방송 복귀를 한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죠. 일단 등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전 방송 복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본인이 이렇게 가정을 공개하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라는 의지를 피력한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 부분에서 납득이 가는데 다만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더 큰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족사를 통해서 이것까지 한 번에 극복하려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방송 복귀가 아니라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 숨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호소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길 씨 가족이 정상 생활을 못한 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외출까지 못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셋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다라는 게 전 그게 가장 의아했거든요. 그거는 그 정도로 이 세 가족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주눅들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라도 대중분들이 괜찮아요. 이제 나오세요라고 좀 내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길 씨가 방송에 나온 그 바로 전날이죠. 공교롭게도 리쌍의 또 다른 멤버인 게리 씨가 K채널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가족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리쌍이 혹시 다시 컴백을 하나? 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쌍이 지금 해체된 상황인데요. 해체되고도 연락을 하시는 멤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리쌍은 해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결혼사까지 전혀 모르는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루 차이로 방송에 나오면서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재결합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게리 씨 쪽 측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의도한 바가 없고 그리고 사실 길 씨가 상대적으로 더 좀 질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쌍이 해체되고 완전히 두 분 다 방송 활동을 중단을 했을 때 게리는 SNS 통해서 나 결혼했습니다. 저 아이를 아빠가 됐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SNS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길은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길 씨가 올 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요, 아내와 아이와 손잡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 컨택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밝혔으니까요. 그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그 가족 사진 한 장만이라도 길 씨가 그 후에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좀 그거를 본 순간 대중들의 얼었던 마음도 상당 부분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